3월 3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주간장에 어제 사실상 변동폭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변동폭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하게 하방을 칠 것이냐 강하게 상방을 칠 것이냐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는 주간장에 제가 별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몇십만 원 먹고 좀 짜증 나더라고요. 남들은 뭐 몇십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다가 본문글에다가 썼는데요. 어제는 주간장 변동폭이 적은 중대 변곡 구간이다. 진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중대 변곡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과 하방이 동시에 열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옆방향으로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원회의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재산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물타기하고. 자, 그런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이 중대 변곡 구간은 안 먹더라도 차라리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저 같은 고수니까 이런 전략을 짜는 거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 중대 변곡 구간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변동폭이 별로 없을 때 몇 등 먹고 빠지고 몇 등 먹고 빠지고 뭐 어제 이 변동폭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 구간에 잘못 들어가면 벌은 거를 왕창 깨먹는 거죠. 그게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주간장에는 쉬었고요. 야간장에는 이제 변동폭이 몇 틱 되지 않잖아요. 야간선물은 제가 원래 야간선물은 잘 거래를 안 합니다. 자, 거래를 안 하는데 어제는 제가 왜 들어갔는가, 야간장에 들어가서 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야간 선물을 들어가 가지고 어제는 제가 302만 5천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야간장에. 그래서 302만 5천 원의 수익을 내고 이제 홀딩하는 거죠. 홀딩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좀 나이도 먹고 그래서 건강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야간장에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걸 이렇게 초단타를 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주간장에 좀 굶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벌면 손가락에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느낌. 뭐 그렇게 해서 야간장에 이제 주간장에 확인했으니까 야간장에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간장에 확인 작업 끝났고 야간장에 이제 진입 들어가서 국내 선물, 여기 보면 이제 유렉스 옵션 결제 차금에 유렉스 선물 정산 손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302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가지고요. 3일째 되는 날 누적 수익금이 3,283만 원입니다. 3,283만 원. 3일째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한가? 지금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있죠? 잠시 후에 다시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참고적으로 좀 사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선물옵션 특히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730일 동안 자그마치 2년 동안 ETF는 선물옵션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는가. 내가 이걸 보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차원성이라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선물옵션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시장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다는 거. 아무리 차트를 잘 본다라고 해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벌써 한 7개월 전에 이야기인데요.
서울에는 뭐 아파트 뭐한 30평짜리만 해도 20억이 넘어가니까. 한 친구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아파트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약 27억짜리 이제 집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현금 재산이 12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12억을 처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6억 까먹고요. 나머지 돈을, 한 6억이라는 돈을, 이제 주식에서 누구나 다 겪는 이야기죠. 선물 옵션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투자 안 하다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보면 수많은 낚싯줄을 던지고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이렇게 뭐 기사 검색, 네이버에서 이렇게 기사 검색하면 뭐 어느 날뭐 아파트 경비원이 뭐 30억 대박이 터져서 뭐 고급 아파트에 사는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고하는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전 재산을 반토막을 내먹은 겁니다. 6억이라는 돈을 다 날려먹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벌은 돈을 회복하려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선물 옵션이라는 게 상승장 50%, 하락장 50%인데 그까짓 거, 저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 맞히겠냐. 그렇게 해서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해가지고 4개월 만에 자그마치 나머지 6억이라는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술 한잔 사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아파트 한 6억, 7억 정도 이렇게 간다고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 들었는데, 현금 자산 12억을 그냥 1년 반 만에 다 날려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도는 거죠. 그때서부터 선물 옵션, 그다음에 주식 전문가를 찾으려고 네이버에서 아주 검색에 검색을 한 거죠. 검색에 검색을 해서 저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한번 꼭좀 뵙고 싶다. 제가 사람을 잘안 만납니다. 연락 온다고 그냥 다 만나지 않거든요. 몇번 전화가 오길래, 그럼 한번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횟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성공을 다시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돈 내고 방송 다 들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수익률 근거 자료가 수익률 올라올 때만 올라오고 수익 난 것만 올려버리고. 그런데 이 붉은 태양님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거지만 이게 731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731, 자그마치 2년 동안 제가 도전을 한 거죠. 2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데 731일이 걸렸습니다. 이거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거 돈이라고 제가 벌고 싶어가지고 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자료를 만드는 게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깡통을 차더라도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갖고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1일 동안에 ETF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자료를,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저거 보통 도끼 갖고 아니면 저 시간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면 3일 만에 앉아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것대로 3,283만 원에 이렇게 3일 동안의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 나오는데,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수익률 자료를 만들려고 2년 동안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이 시장에, 주식 시장에,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와서 깡통 차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선물 옵션, 이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 2년 동안 만든 자료입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수익, 손실이 없는 이 수익 자료를 ETF라는 게 국내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배 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30만 원 벌었으면 300만 원을 벌었고요. 여기서 300만 원을 벌었으면 여기서 3천만 원이 벌은 겁니다. 왜? 옵션 투자는 완전하게 따따따블이 넘어가니까. 그런데도 이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6월 1일서부터 2016년도 2018년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날 730일 동안에 36,000원에 딱한번 손실이 있는데, 자, 이거 영국 유로연합이 탈퇴하는 날 제가 화룡점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눈알은 하나 찍어야 될거 아니냐. 왜? 저는 단 하루도 손실을 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그날 브렉시트 날 제가 파란 점을 하나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서 이렇게 간혹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이 비어 있는 거는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는 하루 변동폭이 3%, 인버스는 하루 변동폭이 1%밖에 안 됩니다. 이빠이 올라봐야 1%. 그러니까 인버스가 투자 들어가는 날 하락장에는 배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 겁니다. 이날도 17,000원, 이것도 하락장이에요. 이 17,000원, 뭐 6,000원 이런 거다 하락장입니다. 이게 몇번 들어갔다가 그냥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거는 레버리지, 오늘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투자한 수익률이고 인버스는 한 번도 안 들어간 겁니다. 이 누적 수익률,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12억이라는 돈을 까먹은 건,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손실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손절치고 손절치고, 이게 사람이 한번 손절치다가 보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전 재산이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런 미련한 투자를 했는가라는, 그렇게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모든 투자자가 깡통 찬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냉정해져야 되는데, 잃은 거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또 손실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손절치고 손절치고 이러다가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죠. 특히 선물 옵션은 아주 그거는 막 100%죠. 변동폭이 너무 많이 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현금 12억 유산 받은 거를 다 날려먹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나마 이제 아파트가 20몇 억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려고 마음먹는 건 잘한 거다. 왜? 조금 있으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니까 정리하는 건 잘한 건데, 그거 갖고 그거 팔아서 너또 투자할 거 아니니? 그랬더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를 뭐하러 찾아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교육을 가르쳐 주시고 교육비는 충분하게 지불하겠다. 평생 벌어먹을 지식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730일 동안의 수익률을 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 내가 이거를 억만금을 내더라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배우고서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친구한테 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가 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25억이면 거기에서 안전하게 25억에 팔면, 26억에 팔면 나한테 2억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총 자산의 10%를 나한테 투자를 할 자신이 있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종목 추천 비용이 1억씩이거든요. 왜?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고 1억 투자를 해서 20억을 몇달 만에 버는데,
제가 그 소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1억 받는 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예, 믿고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바닥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제가 미국 주식을 추천해 주는데, 미국 주식은 추천 비용이 한 종목에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짜리를 갖다가 추천을 하고, 여기에다가 23억을 다 발라라.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23억 원어치를 그 친구가 샀고요. 그리고 1억 4천만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크루드 오일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계약을 넘게 하루에 몰빵을 터트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물 100계약, 모의 투자도 아니고 실전 투자를 100계약을 친다는 거는요, 이거는 확신이 있어도 이거는 솔직히 힘듭니다. 왜? 그만큼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100계약을 넘게 계약을 했는데 저한테 추천 비용 받고 분석 정보를 봤는데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 추천 비용이죠, 뭐. 뭐 크루드 오일은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분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팔 때까지 그 비용이 1억이 넘어요. 완전 바닥을 잡은 거니까. 그때가 작년 12월 말일입니다. 12월 말일 1월 초예요. 이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겁니다. 여기 지금 12월 24일이죠. 자, 크루드 오일 6월물입니다. 6월물.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44달러에 제가 매수 의견을 줬어요. 44달러입니다. 여기 지금 대충 찍으니까 44.05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때 100계약을 넘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뭐 몇억 단위가 아닙니다, 수익금이 지금. 근데 그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일주일 단위씩 제가 분석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몇 달러 이하만 깨지 않으면 홀딩해라. 몇 달러 이하까지만 빠지지 않으면 홀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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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때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돌파하고 지지하면 홀딩해라. 이러고서 지금 3개월째 제가 시황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계속 흘러가니까 홀딩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초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그 자료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방문한 스페셜 리포트라고 있죠. 3월 18일날, 3월 19일날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샤프스타 방문안입니다. 자, 3월 18일날, 11일 전이죠. 3월 18일이면 대충 뭐한 요쯤 될것 같은데, 아, 요날이네요, 요날. 이제 요날 방송이 나왔어요. 요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 유가가 크루드 오일이, 그러니까 유가죠. 브렌트유서부터 있고 이제 WTI가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한국경제 와우TV에서 방송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크루드오일 급등 분석 적중, 방문 안에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 해가지고 3월 18일날 동영상으로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상승장인데 급락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물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다가 자료 녹음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크루드오일 급등 분석 적중, 방문 안에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물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방송물을 보고, 이 방문 안에 스페셜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유가 전망을 지금 하락장에다가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다.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요인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이 방송물을 보고, 그 다음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은 전 재산 다 말아 먹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자료를 이날도 올렸고, 이날도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상승이라고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 놈이니까. 이런 방송물을 보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다가 여러분들 전재산 깡통 차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제도 굉장히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44달러에서 지금까지 홀딩하는데 3개월 넘게 걸린 거거든요. 3개월 넘게 걸린 겁니다. 자, 다른 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크루드오일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여러분들 단타 치시잖아요. 단타 치시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다 단타를 칩니다. 99%.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큰 맥을 잡으면은요,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주식하고 똑같이. 35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이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총 투자금이 300 몇십만 원이잖아요. 크루드오일 한 계약에. 이 친구는 지금 수십억 벌고 있는데, 지금 수십억을 벌고 있어요. 100계약이 넘고, 그리고 20억 넘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140%가 수익이 넘으니까, 3개월 만에. 그러면 쉽게 잡아가지고 20억에 140%만 해도 얼마입니까? 30억이 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만. 이 해외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0계약을 넘게 투자를 했으니까. 44달러에서 지금 66달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자, 근데 제가 받은 그 비용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추천 비용이. 그러니까 추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석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분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 친구가 지금 잃은 거다 복구하고도 지금 3배를 더 벌었어요. 12억 까진 거를 다 복구하고도 지금 3배를 벌었으니까. 3개월 만에.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은 3월 30일이니까 딱 3개월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외 선물도. 자, 저희 카페에서 아미타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2018년도 작년에 크루드오일에서 중장기로 막 끌고 갔던 친구입니다. 이 수익 보십시오. 단타 치는 거, 당일날 계좌 단타 친 거. 그러니까 장기 계좌 따로, 그러니까 중기 계좌, 장기 계좌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이런 운영의 묘를 잡으셔야 돼요. 계좌를 두세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중기로 끌려고
그 중기로 가져가는 거.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스윙 계좌, 단타 치는 계좌. 이렇게 다 별도로. 그러면 그냥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끝까지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면 막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단타 계좌 만들어가지고 단타 치면 돼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900만 원. 이 수익 나는 거 보세요. 자, 이건 중기 계좌입니다. 중기 계좌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6억이 넘, 6억이 넘어요. 지금 6억이. KW 환산해가지고 6억 584만 424원. 이 수익 계좌. S&P 당일 계좌.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100계약을 갖고 10억, 20억을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단타 쳐가지고는 절대 돈못 벌어요. 누군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야, 40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60달러 넘었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을 때, 야, 이거 4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이상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홀딩해. 라고 분석을 해줬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한 종목에 여러분들 추천 비용이 1억이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1억 투자해서 10억, 20억을 벌면 1억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배팅을 했을 땐 아파트가 20 몇억 갖고 있는 거, 그 돈이 있어가지고 배팅한 거 아니에요. 100계약을 배팅을 할 때는요, 100계약이 넘는 돈을 배팅을 했을 땐 내가 100계약을 매수를 하기 전에 뭐 어디에서 힘이 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왼쪽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그 다음에 교육받은 거에 대한 확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100계약 해봐야 350만 원에 10개면 3,500만 원이고 100개면은 얼마입니까? 근데 분석 비용으로 1억을 넘게 지불을 했어요. 분석 비용으로. 그러니까 분석 비용으로 1억을 배팅을 하고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5계약, 10계약 사서 타산이 나올까요? 타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100계약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홀딩하는 겁니다. 바닥을 잡았으니까. 45달러 넘어가면 홀딩. 얼마까지? 55까지. 자, 53 지지 받으면 무조건 58까지 홀딩. 여기가 지금 58라인입니다. 여기가. 홀딩. 이렇게 계속 시황 분석을 내주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저희 카페, 이제 이분 수익률이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자, 이 친구가 이때도 6억 가까이 이렇게 중장기 홀딩하는 거. 이 친구도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가끔마다 형님 저돈 벌었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술 한잔 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마다 1년에 뭐한 세네 번씩 내려옵니다. 그러고서 귀동냥으로도 듣고 술 한잔 먹으면서 제 입에서 나술 한잔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저술 한잔 사줘봐야 뭐한 6만 원이면 됩니다. 횟값. 우럭 중짜 하나 시키면 한 6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듣는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절반, 또 2차는 내가 내니까. 이 친구가 작년에 저를 찾아오기를 한 4번 넘게 찾아왔어요. 올해도 한 번인가 왔죠. 얼마 전에. 자, 이 친구가 이제 어제도 수익률을 올렸는데,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젠가 그저께
자, 크루드 오일 3월 29일, 3월 30일 4개 약해가지고 85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바닥에서 잡아서 오늘 꼭지에서 이제 바닥에서 잡으면 꼭지에서 정리해라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데요. 계약당 한 계약당 200틱의 수익이 났습니다. 당일 수익 중 아주 최고입니다. 어제 크루드 오일이 아주 상방으로 강하게 쳤거든요. 자, 이번 달 수익이 장기 계좌도 어마어마하고 단기 계좌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랑질 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 계좌하고 단기 계좌는 아직 수익률 공개 안 했습니다. 이제 당일날 단타 친 것만 다음 주에 오일이 꼭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놈의 새끼냥 조금 알았다고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앉았는데. 자, 어제 4계약 진입 들어가서, 맞네, 4계약 해가지고, 자, 850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저는 이제 어제 크루드 오일이나 뭐 해외 선물을 거래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어제 어디에다가 배팅을 했는가? 요새는 이제 해외 선물, 잘안 합니다. 왜? 해외 선물을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막 새벽 5시까지 막 쳐다보게 돼 있어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사놓고서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1,000만 원짜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관리를 해야 될 때라서 지금은 옵션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옵션. 그래서 옵션 투자해서 3월 21일 날약 1,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3월 25일인가요? 자, 이날 또 1,393만 9천 원 수익이 났는데 수수료는 4만 원밖에 안 돼요. 어제는 제가 주관장에 선물 거래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변동폭이 적고 중대 변곡 구간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진입 들어가지 말자. 그러고서 어제 또 금요일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투자 안 하고 그냥 전업 투자 방송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간장에 들어와서 국내 선물 이제 다음 주 포지션 다음 주 포지션을 제가 잡아놓으려고 거래를 해서 야간장에서 이제 300만 원 정도 302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날려고 할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교육만 받으면 이 수익률이 날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 안 된다. 저한테 배우셨다라고 해도 하루에 20시간씩 4, 5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드시는데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가지고 몇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요, 몇십 년 걸려요. 왜? 이건 장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여기 부자 엄마님인가 제가 댓글에다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자료 찾으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대충 이야기는 뭐냐면 매일 이렇게 누적 수익금이 나는데 이걸 배우고 싶은데 배우면 저도 이 수익이 가능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이 들어갔을 것인가라고 댓글을 썼길래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면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는가 궁금해 하길래 제가 댓글로 적었던 이야기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그렇게 잘 보는 제가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10번 진입 들어가면 8번은 다 먹는데, 10번은 다 먹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은 원의 입장에서 왕창 깨지고, 왕창 깨지고.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이 선물 옵션 시장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는데 하루에 22시간씩 자그마치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땅바닥에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의자에서 잤어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은 거죠. 22시간이면 여러분들 대충 이해 가시죠? 선물 옵션 해보신 분들. 아침 9시에 요유준비 땅 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의자에서 꼬딱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5시에 끝나면 잃었으면 이런 것대로 열받아 가지고 술 한잔 먹고, 벌었으면 벌은 것대로 만족해서 또한 소주 한 반병 먹고, 그러고서 새벽 5시에 끝나면 6시까지 술 한잔을 먹든 밥을 먹든 할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단한 끼도 안 먹습니다. 하루 온종일 굶어요. 왜? 잠을 안잔 상태에서 밥을 한번 먹어버리면 그냥 뻗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밥을 안 먹습니다. 포만감이 들면 그나마 덜 졸리니까. 그리고서 22시간을 뻗팅기는 겁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자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반나절씩 자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 세월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제가 선물 옵션에서 깨진 돈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 제가, 그렇게 차트를 잘 보는 제가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와서 10번 잘 먹다가 한번 손절을 안 쳐서 물타기를 하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린 돈이 한 4억 5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5년 동안 그 비밀을 파헤치는데 5년이 넘게 걸린 세월이 하루에 22시간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억만금을 내고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저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당장 여러분께 몇 시간 교육받은 것 같고 여러분께 그 수익이 보장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저는 5년 걸린 거 여러분들은 더 빠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20시간씩, 22시간씩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해도 무진장 잘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하루에 두세 시간 그 비법을 배운 거 같고 두세 시간 쳐다보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고 거래를 하다가 보면 내가 물리면 손실금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건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오셔서 많은 돈을 잃고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투자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루에 이거 지금 새벽 5시에 사가지고 아침 장 열리고 41분 만에 1300만 원 버는 거고요. 이날도 새벽장 5시에 매수 땡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1시간 반 만에 1300만 원 버는 거고요. 이거는 어제 한 2시간 걸렸네요. 야간장에. 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물 옵션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 방법론을 바꾸셔야 됩니다. 방법론을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아미타불님처럼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이 6억이 넘게 수익이 나는 이렇게 투자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수십억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회원님이 이제 곧 제가 목표가가 다 도달해서 정리가 되면 수십억의 수익률 자료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옵션을 올바른 사람들한테 배우셔서 올바른 정보를 받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선물 옵션, 주식 전업 투자 시작해서 깡통 차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느끼시라고 제가 2년 동안 이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지금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꾸준하게 모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벌은 그 돈, 그 돈보다 더 빨리, 더 빠른 시간에 언제든지 벌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10만 원, 20만 원, 8만 원, 3만 원, 16만 원 이렇게 버는 돈이 적은 돈인 것 같아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늘어납니다. 자, 제기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